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우리 라이너TV에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되게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라이너TV의 컨텐츠를 오랫동안 많이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재로서 썰전 남은 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도 되게 적게 올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슬알연대기와 와우 본기는 계속해서 제가 분량을 쌓아놓고 있었고요. 연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라이너TV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라이너의 컬처쇼크는 이제 완벽한 영화 채널이 됐고요. 라이너TV는 원래 기존대로 한다면 여기는 종합게임 채널입니다. 문제는 종합게임 채널을 제가 운영할 만큼의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라이너TV인데 다른 사람이 진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채널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될까.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그냥 게임 플레이하고 올리고 하는 거는 이제 요즘의 유튜브 시대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라이너 스튜디오의 역량이, 여기가 제 사무실 아닙니까? 라이너 스튜디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면 지금 일하고 계신 이 편집자분들, 직원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컨텐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라이너TV를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규모 패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새롭게 하려는 라이너TV의 이 컨텐츠들은요, 지금까지의 컨텐츠와는 아주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은 제가 게임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게임 방송을 틀어놓고 옛날처럼 뭐 4시간 5시간씩 게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 쪽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제 다양한 라디오라든지 이런 방송들에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려다 보면 게임 방송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 한 회사의 대표로서 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임 관련 콘텐츠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불타는 성전 클래식이 나오죠. 그래서 불타는 성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해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가장 저에게서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와우 이야기 해드리는 걸 것 같아요. 요즘 어둠 땅 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서 스토리를 잘 정리하지도 못했고 그걸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물론 하자면은 격전의 아제로스부터 해야 됩니다. 격전의 아제로스 후반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정리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지금 깨어나는 어둠부터 시작해서 어둠 땅 스토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불타는 성전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타는 성전 관련해서 제가 와우 스토리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요 여러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컴팩트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중 밤 10시에 생방을 열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컨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와우 스토리 생방송이에요.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방송 진행했던 거는 편집해서 라이너TV에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와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요, 이것도 게임 관련 컨텐츠인데 아제로스 썰전에 등장하는 저와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죠. 희절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콘솔 게임 같은 거를 진행하는 예능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한테 부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이너TV에서의 저와 라이너의 컬처쇼크에서 이렇게 막 영화 얘기하는 저는 좀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진짜 저에 좀 가까운 그런가? 아, 약간 오버한 캐릭터긴 한데 그 오버하는 저의 어떤 모습, 아주 높은 텐션의
제가 만든 하나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매주 출연하고 있는 매볼쇼에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최욱씨가 만든 캐릭터기도 합니다. 제가 매볼쇼라는 방송에 청담동 풀메를 하고 그 방송을 출연했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연애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라이너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라이너 콘텐츠는 아시겠지만 연애 관련 콘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담스러운 화장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컬처쇼크에서 혹은 매블쇼를 보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그 콘텐츠는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콘텐츠는 게임이랑은 좀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그게 반응이 엄청 좋다면야 채널을 독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잘 됐을 때 얘기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채널을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애니메이션 채널도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끼어들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또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제작자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제 라이너를 자꾸 등장시키기가 그래서 게임과 애니메이션, 뭐 웹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라이너 TV에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30대 아재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전문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먹방을 하나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이라이너 콘텐츠로 들어가는 먹방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게임 콘텐츠는 크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예요. 하나는 와우 관련해서 이제 스토리 전달해 드리는 거, 또 하나는 그냥 옛날 게임들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거를 그냥 소개해 드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희절님과 함께 하는 예능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생방송에서 나오는 콘텐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게임 콘텐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콘텐츠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병행 시즌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콘텐츠가 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너 TV가 버려진 것이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언제 해요? 하시는 분들 글쎄요. 언젠가 답을 얻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임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근본은 라이너 TV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영화 관련한 콘텐츠로 이렇게 성장하고 영화 관련해서 많이 강연도 나가고 비평, 평론 활동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저의 근본은 라이너 TV이기 때문에 근본을 잃지 않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라이너가 되기 위해서 라이너 TV의 새로운 계획, 그야말로 라이너 TV 3.0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이너 TV 2.0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공개했을 때가 라이너 TV 2.0이었고요. 이번이 3.0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취소하셨던 분들 돌아와서 다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라이너 TV의 큰 발전을 위해서 이제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